1615년 오사카 여름 전투를 끝으로 도쿠가와 막부 초기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도요토미 정권이 멸망하면서 이후 일본 전역의 다이묘들이 집결해 전쟁을 치르는 일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1637년 규슈 일대에서 시마바라의 난이라는 대규모 밀란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정규군끼리 맞붙은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사카 여름 전투 이후 250년이 넘는 에도 시대 기간 동안을 평화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없는 시대를 표방했던 에도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시대의 전환점에 끼어있던 젊은 세대는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요.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를 보고 자랐으니 전쟁이라는 역할이 사무라이만의 전유물로 정착되어가는 시대가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불만이 가득한 젊은이들은 짙은 화장을 하고 내 나이 23, 너무 오래 살았다 고 말하며 에도 신의 치안을 악화시키고 있었는데요. 이들을 가부키모노라고 불렀습니다. 역사책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 사냥 명령 가타나가리를 통해 서민들이 소지한 무기류가 수거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도 시대가 시작되고 100년이 넘게 지난 170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긴 시간을 거쳐 사무라이, 농민, 상공인의 모습으로 신분 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고 에도 시대 일본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신분 영역을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외세의 출현과 도쿠가와 막부의 내치에 불만이 쌓이게 되면서 에도 시대 후기 일본은 격랑의 파도 속으로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정치와 안보, 전쟁 등은 오롯이 사무라이 계급의 영역이었는데요. 에도 시대를 거치며 전투 본능이 거세되어버린 백성 계급은 막부 말기의 혼란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부 말기의 교토에서는 조슈번을 중심으로 한 존왕 양이파들의 암약으로 살인, 방화 같은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토에서 조슈번이 벌인 난동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도쿠가와 막부는 1864년과 1866년 두 번에 걸쳐 초슈 정벌에 나서죠. 막부 말기 도쿠가와 막부가 문호를 개방하면서 해외와의 교역이 시작되자 일본의 산업 및 유통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급등하게 되는데요. 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도쿠가와 막부에 호의적일 리가 없었겠죠. 초슈 정벌 당시 오사카 일대 상인들 사이에서는 막부군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노래가 유행하고 있을 정도로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민심은 좋지 않았습니다. 막부의 종말은 어쩌면 미일 수호 통상 조약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막부 말기 다시 시작된 크고 작은 전쟁에서 백성들은 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노무자로 전쟁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막부군의 일원으로 1차 조슈 정벌에 참전한 히로시마번의 기록을 살펴보면 3,327명의 출병 병력의 52%에 해당하는 1,740명이 노무자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조슈 정벌 당시에도 히로시마번은 3,492명이 참전했는데요. 이 중 2,063명이 노무자였습니다. 약 59%의 인원이 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백성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다른 번도 이 비율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2차 조슈 정벌 당시 조슈번 1만 병력을 상대하기 위해 15만의 막부군이 동원되었는데요. 압도적인 수적 우세로 보이지만 전투병을 40% 정도로 본다면 막부의 전투병 수는 대략 6만 명. 따라서 실제 병력 비율은 15:1보다 훨씬 작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슈번도 그 비율이 비슷할 것 아니냐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조슈번의 경우 조금은 상황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1866년 6월 7일 오오가사하라 나가유키가 지휘하는 함선 나가사키마루가 세토 내해에 접근, 조슈 영지인 오시마구치에 포격을 가하면서 2차 조슈 정벌 전투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초슈의 백성들은 초슈 병력들이 야간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목재를 조달하기도 했고 의류, 주먹밥 등을 만들어 배급하며 백성 본연의 후방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조슈번 병력이 전투에서 이긴 후 승리의 함성 885를 외칠 때 백성들이 함께하며 새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막부군이 초슈 지역 마을을 통과할 때 막부군을 상대로 백성들이 항전했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마을 지도자가 막부군 병사의 목을 베기도 했고 농민병을 조직해 죽창을 들고 막부군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전국시대 당시 지자무라이 또는 국인 등으로 불렸던 지역기반 토우들이 에도시대가 시작되면서 농촌마을의 지도자인 쇼야로 눌러앉은 경우가 많았죠.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전국시대 사무라이의 유전자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나 봅니다. 내 마을이 침략당하는데 누구나 다 죽창을 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불과 2년 후 벌어진 보신전쟁 당시 동북지방 일부 백성들의 행동은 조슈번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조슈정벌 당시 조슈번에서는 1863년 다카스기 신사쿠가 결성한 기병대가 큰 활약을 하는데요. 기병대의 가장 큰 특징은 신분을 따지지 않는 혼성부대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실제 신분이 확인된 기병대 대원 641명의 출신을 보면 사무라이 신분이 318명으로 약 50%를 차지했고요. 농민이 258명으로 40%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상공인 출신이 32명, 절 또는 신사 등의 신직 출신이 33명으로 각각 5%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신 성분을 묻지 않는 다카스기 신사쿠의 기병대 같은 혼성부대가 조슈번에만 100개가 넘게 존재했다고 하니 막부 말기 일본사의 족적을 남긴 번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현대적 특징이 한 발 빠르게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동북지방에는 도쿠가와 사천왕 중 한 명이자 주식회사 도쿠가와의 창업공신인 사카이 타다츠구의 후손이 다스리는 14만석의 쇼나이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야마가타현 지루오카시 일대에 위치했던 쇼나이번은 아이즈번과 더불어 동북지방에서 도쿠가와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었죠. 보신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쿠가와의 본거지인 에도성마저 신정부군에게 넘어가면서 승기가 이미 기울어버린 1868년 7월 구막부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결정한 쇼나이번은 최종적으로 항복하기는 했지만 신정부군을 상대로 무패의 전설을 남겼습니다. 쇼나이번 사무라이였던 와다 도오키치가 1895년 쇼나이번 참전 용사들의 기록과 일기 등을 모아 엮은 보신 쇼나이 전쟁록에는 전쟁을 앞둔 쇼나이번 사무라이들에게 민심에 위배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는 기술이 실려 있습니다. 논밭을 황폐화시키고 민가에 불을 지르거나 재물을 약탈하는 행위는 보신전쟁 당시에도 여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쇼나이번은 민간 백성에 대한 약탈 행위가 발각될 경우 참수에 처하겠다고 공표합니다. 쇼나이번이 약탈 행위 못지않게 단속했던 금기 행위가 다름 아닌 방화였는데요. 백성들의 터전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방화 행위는 보신전쟁 중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같은 동북지방이었지만 신정부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결정한 신조오번과 아키다번 방면으로 침공에 들어가던 쇼나이번은 주요 지역의 역참마을에 전갈을 보내 쇼나이번에 협조하는 한 방화, 약탈 행위는 일절 없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역으로 말하자면 협조하지 않으면 불태워버리겠다는 협박이 될 수도 있겠죠. 쇼나이번은 점령지에 주둔 중인 자국 군대에게 짚신 또는 장작 등이 필요할 경우 현지 주민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쇼나이 병력이 아키다번 침공을 앞두고 아키다번에 속해 있는 요찌야 마을로 정찰병을 투입해 마을 지도자를 불러 정보를 획득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아키다번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식량 수송에 관련된 상세 정보를
적인 쇼나이 측에 알려주는 태도를 보고 쇼나이번 측에서 아연 실색하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쇼나이번이 동원한 4,500명의 병력 중 절반가량이 농민과 상공인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무라이와 백성이 한몸이 되어 전투병으로서 난국을 헤쳐간 초슈번, 쇼나이번의 모습과 아키타번의 실태가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쇼나이번과 동맹이었던 센다이번은 점령지에서의 끊임없는 약탈, 방화 행위로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쇼나이번의 강한 규율을 잘 알고 있던 마을 백성들이 쇼나이번 주둔소로 찾아와 센다이번 병력의 약탈, 방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고 탄원하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아떼 마사무네가 하늘에서 탄식하고 있었겠네요. 쇼나이번 병력이 숙박하는 민가에는 야도후다라고 불리는 표차를 붙여놨는데요. 이들이 떠날 때 표차를 남겨놓고 가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응해줬다고도 합니다. 이 숙박 표차를 문 밖에 걸어둠으로써 쇼나이번 군대가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 약탈과 방화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부적처럼 활용한 셈입니다. 전공을 인정받기 위해 적의 수급을 베어들고 오는 행위, 백성의 신분으로 적병을 살해하고 호상으로 두 자루의 칼을 받는 모습, 전쟁이 끝난 뒤 백성들이 전사자의 의류와 소지품을 뒤지는 모습 등은 300년 전 전국시대 전장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아키타번에서 치러진 가쿠마가와 전투 이후 강물에 떠내려가는 아키타번 병사들의 시체를 마을 백성들이 배를 띄워 그물로 건져낸 후 돈이 될 만한 장구를 탈취하는 모습을 바라본 한 쇼나이번 사무라이는 비참하다. 자국 전사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이 지역 백성들의 기풍을 알 것 같다. 라며 감상을 적고 있습니다. 초슈번, 쇼나이번 등의 사례를 보면 출신 성분을 묻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지역사회가 뭉치는 단합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아키타번, 신조번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반대되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